오늘 11시에는 예정된 헌정에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대신 가슴살 하는 것으로 관심을 여러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세균 의장의 그 면입파동 정세균 의원에 죄송합니다. 제가 위총에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총장 입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 형성에,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될 때가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면입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채통과 체면을 깎은 채 팽개치는 면입,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라도 필요하고, 떡국물, 팥국물이라도 있어야 되고, 사탕발림이라도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게 시장 제작거리에 사람들 하기 어려운 이런 막말파도 그 주인공이 정세균입니다. 김혜수 장관의 해임 건의야,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의회 폭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집권 여당 이재명 대표가 비장하고도 결연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음흉한 정치 상황 속에서 여당 대표의 뜻을 헤아리고 정치 정상의 길을 모색하기는 커녕 코미디다, 개그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례와 결력 극치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국회 모두 발언해서 대표연설에서 상생과 협치를 외쳤습니다. 그의 입은 그 상생과 협치는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코미디고 개그입니다. 정중히 사과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제는 26일입니다만 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민족선양회, 그리고 학부모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정부 혼란을 초래한 정세균은 부회장직을 사퇴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희들이 취합한 여론에서도 이 정세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아까 우리 조원진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원외당의 위원장 회의를 갖다가 소집해서 정세균 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를 갖다가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의총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보고 드립니다. 9월 25일 일요일부터 우리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 당의 129명 중 106명이 참석하고 어제 오전에는 112명의 의원들이 참석하고 어제 저녁 7시 회의는 10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 그리고 국감 현장에 달려갔던 간사들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한마음이 돼서 의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번 이 파동을 겪으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된 소중한 자산과 소득은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이 하나라는 사실, 이와 같은 불법 폭력적인 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동기애와 애당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